조선시대 가장 치욕적인 장면,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. 사실은 저거보다 더 치욕적인 장면이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라니. 고대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는 항복이에요. 너무 끔찍하다. 왜 남한 산성이었을까? 마침 이때가 계절이 추울 때였어요. 4만, 5만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상대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병력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병자호란 굉장히 굴욕적인 항복이었는데 왜 우리는 이걸 피할 수가 없었을까?